자유한국당 청주 서원 최현호 위원장 6전 7기 불굴의 사나이 한 25년 정도를 오직 총선 무대에서만 뛰신 20세기의 시작에서 21세기로 이어진 한 세대를 보냈습니다. 여섯 번 넘어졌고 일곱 번째 일어서라는 뜻 아닙니까? 그때 그 만세 삼창까지 하시고 그 뒤집어졌을 때 그때 거의 뭐 확실치 됐기 때문에 뒤집어졌을 때 그 심경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가 정확히 새벽 1시입니다. 네. 17대부터죠? 17대부터 네 번이나 인터넷에서 네 번이나 지셨는데 18, 네, 16년간 지었습니다. 최현호에게 오재세란 최현호에게 오재세 의원님은 제가 잠시 오재세 의원으로 좀 빙가해보겠습니다. 빙가해보겠다. 예. 세대교체의 선봉의 주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대교체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아. 실력 발휘 못한 사람에게 세대교체하자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학적이거나 공동체에 기대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비판, 저도 비판적인데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한 말씀 하지 마세요. 예. 그러려면 출마하지 마! 출마하지 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홍준목 대표님 최영현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또 모셨어요. 그 저 다른 분들은 이분을 두고 오뚜기 뭐 이런 별명을 좀 붙여주시기도 했고 6전 7기 불굴의 사나이라고도 아, 거론이 되고 있는 아, 뵙고 싶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청주 서원 당협위원회 최현호 위원장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현호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불러주셔서 예.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아, 이 한판에 오시는 분들이요. 좀, 오실 때는 좋아하시는데 나가실 때는 뭐 다음에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니, 좀 진작 불러주시지.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청주 서원 당협위원회 최현호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6전 7기 불굴의 사나이 최현호가 궁금하다 출발합니다. 최현호는 누구 최 변호사님? 우리 최현호 서원구 당협위원장께서는 1958년 보훈에서 출생하셨고 현재 만 61세시네요. 그 다음에 보훈 동광초등학교 보훈중학교 청주고를 졸업했고 지역의 충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에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충북대 초빙교수 등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빠진 경력이 있으십니까? 아니, 초빙교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21대 총선 출마하시는 거지요? 애들로 6전 7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섯 번 넘어졌고 일곱 번째 일어서라는 뜻 아닙니까? 일곱 번째 일어서기 위해서 뭐 출마할 겁니다. 이왕 여쭤본 거니까 좀 저 외람됩니다만은 네. 여섯 번 넘어지신 게 다 총선에서 넘어지신 총선만? 네, 총선만 제가 준비했고 확인해 보니까 네, 1996년 15대부터 그때부터 총선에 출마를 하셔서 2016년 20대 지금의 국회 여태까지 출마를 하셨는데 무소속 자민련 자유선진당 하다가 이제 새누리당 지금 보수 일당 쪽으로 가셔가지고 여섯 번 출마하셨는데 다 떨어지셨네요. 네, 여섯 번이면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요. 네. 6, 4, 24, 24. 그다음에 앞뒤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있으니까 한 25년 정도를 네. 오직 총선 무대에서만 뛰신 겁니다. 조금 더 보태면 한 30년 가까이 30년. 총선 무대에서 네. 한 세대를 보냈습니다. 20세기의 시작에서 21세기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 네. 이제 그 총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뵙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UFC라는 그 이종 격투기 예. 대회가 있잖아요. 어, 그것도 아세요? 어. 거기에 그 어떤 좀비 스타일, 좀비 파이터 스타일. 정찬성. 정찬성 그리고 그 UFC 미국의 예.
그 맥그리거 그 한 번 무너뜨린 선수 있죠. 예. 형제 그렇죠. 디아즈. 어. 그 좀비 스타일로 그 여러 번 쓰러져도 어쨌든 일어나고 결국에는 맥그리거를 높이고 그런 우리 그 아주 좀비 파이터 스타일 정치계 우리 위원장님은 진짜 좀비 파이터 스타일이 아닌가. 아 저는 정치계 좀비를 지금 깜짝 놀랐어. 아 좀비 파이터. 네. 4년 전에 제가 네. 충주에서 저녁에 그 거의 된 걸로 알고. 그렇죠. 12시 네. 고무로까지는 그때 당시에. 네, 이제 네. 넘어가다가 청주 왔다. 모 방송국에서는 당선 인터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방송 아니었는데. 네, 지시한테 했습니다. 저희 방송 같은데. 아, 그때 그 만세 삼창까지 하시고. 네. 그 뒤집어졌을 때. 아, 그때 거의 뭐 확실치 됐기 때문에. 뒤집어졌을 때 그 심경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가 정확히 새벽 1시입니다. 네. 이제 방송이 1시에 이제 마감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이기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제 사무실에 몰려와서 빨리 당선 인터뷰를 해달래요. 기자분들은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꽃다발 준비도 사실 안 했었는데 예. 어느 기자분이 두 개를 가져오셨어요. 갖고 오셨어요? 꽃다발까지? 그 꽃다발을 걸고 만세도 부르고 또 그동안 권력적 기반도 취약했고 또 경제적 기반도 취약한 가운데 예. 20년 이상을 믿고 따라준 지지자분들께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올리고 예. 또 그 당시 90 넘으신 어머니도 현장에 계셨는데 참 감사하고 예. 또 아버지라면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참 열심히 따라주는 두 아들에게도 고마움도 표하고 아드님들 뭐 이런 감사함의 시간이었는데 30분이 지났더니 아. 6%가 약 6%가 개표가 안 됐답니다. 아. 그것이 지역 외 사전 투표. 사전 투표. 여기자 투표도 그렇죠. 예. 네. 과거에 이제 부재자 투표죠. 오픈되지 않은 표가 6%밖에 네. 남지 않았었다. 예. 그것이 이제 서원구에서는 그래 이기고 예. 지역 외 부재자들한테 제가 쳤죠. 그래서 1%를 쳤습니다. 아주 1%. 아주 이제 우울하고 안타까운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 또 하나 또 우울하고 뭐야, 안타까운 뭐, 얘기를 또, 질문을 아유, 드리지 또 않았었는데 안타까운 얘기랍니다. 네. 또 뭐 사실상 30년 가까이 직업이 총선 후보로 일을 하셔서 사실상 뭐 충북대학교 초빙 교수를 하시지만 그 급여 수준이 높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생계 문제나 우리 선거 비용 네. 이거 어떻게 도달하셨나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총선판에 그렇죠. 계셨으니까.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제 아내가 뭐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살림, 두 아들의 교육, 성장 이것은 아내가 하는 거로 분담을 했고 저는 제 수입과 그리고 제가 복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일곱을 낳으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여섯째입니다. 형제분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 뭐 형제 또 조카 등의 뭐 조력도 좀 있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 되셨네요. 이러다 보니까 예. 제가 돈 선거를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 깨끗한 선거 지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예. 발로 뛰는 선거했습니다. 댁에 계신 사모님이나 형제 자매 뭐 예.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족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거 아니신가요? 가족은 뭐 경제 공동체니까 갈취 편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섯 번 그 선거를 치르면서 네. 그 어떤 선거 사범으로 네. 이렇게 저 조사를 받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대단하시네요.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총선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단락을 넘어가야 되는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패널 분들께서 궁금한 게 많아서 네. 꼬리에 꼬리를 물은 질문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총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편단심 민들레도 아니시고 일편단심 서원구에서만 혹은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는 결과가 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다른 지역구로 좀 옮겨가 보는 건 어떨까? 혹은 국회의원 총선 말고도 다른 직업으로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독 서원구만 애착을 갖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전 뭐 초지일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또는 정치 영역에 있다가 뭐 행정단체장이나 등등으로 또 전전하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여섯 번 정도 좀 안 되면 특별한 이유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살아야 될 곳이고 한번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직장도 거기시고 또 선거구로 옮긴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 못합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좀 그 너무 초지일관하면은 선거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조변 섞게 하고 결과는 따라서 좀 철새 정치도 해야 되고 결과는 이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 우물만 파시면은 총선에 임박하면은 4년마다 한 번씩 뭐 몸에서 좀 뭔가 좀 에너지 그 바이러스 같은 게 막 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정치에 관심 많을 때 예. 선거철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들끓들 올라오고 정신을 못 차려요. 아,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뭐 특별히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또 에너지를 또 충전하고 또 발산하고 또 뭐 열심히 뛰자 하는 각오는 다지게 됩니다. 최현호 위원장이 오시면 오재세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재세 의원. 야, 어떨지. 벌써 17대부터죠? 야. 17대부터 네 번이나 리턴 매치를 네 번이나 지셨는데. 18, 19, 20. 20 이렇게요. 20년간 매번 지셨어요. 네, 16년간 졌습니다. 최현호에게 오재세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현호에게 오재세 의원님은 강적입니다. 저를 강적. 네 번 제가 넘어졌는데 사실 뭐 전에 세 번은 하나만한 쌈이었고 소수정당, 소수정당 네, 제3정당 또는 뭐 무소속이었을 때는 뭐 쌈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만한 싸움이었고 지난번엔 뭐 할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많이 혼났다고 본인이 그러시던데 뭐 저한테는 뭐 참 행운이 따르지 않았고 그분께는 뭐 또 좋은 기회가 되셨죠. 그러나 더 이상은 강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역점을 다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뭐 연세도 70대가 되셨고 고령이시죠. 그리고 고령이시죠. 맞아요. 이제 4선을 하셨고 5선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70대 고령이면서 5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시민이 거의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세 번쯤 하게 되면은 미천이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예.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세대교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변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대로 전한다면은 크게 한 게 없잖아. 그분은 동의하지 않으실겠죠, 당연히. 그러나 저변의 세평은 크게 한 것도 없으면서 또 나와. 그럼 또 오재세 뭐, 의원께서는 그러시겠죠. 이런 아니, 최 위원장은 또 나와. 반대로 저는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까. 내년에 이제 지역에서 주요한 바람 중에 하나가 세대교체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이제 그 대상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지역구에 있는 오재세 의원님과 변재 의원님, 정우택 의원님 이런 분들이 좀 해당이 될 건데 대상으로 세 분이 이제 60대 후반이시거나 70대를 넘으셨고 사선을 하셨고 해서 세대교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출연하신 최 위원장님도 거기에 버금가요. 이미 이제 내년 총선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63세로 거의 뭐 나이도 삐까삐까하고 그래서 저기 오재선 의원 오히려 형님이라고 정치 무대에는 오히려 먼저 등장하셨어요. 이분들은 17대에 등장하셨는데 15대부터 하셨어요. 아.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 세대교체의 선봉의 주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대교체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아하. 그런 거 순전 동의할 수 없고요. 세대교체라면은 크게 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연령대로 70대 그 다음에 선수로는 아, 60대는 아니다. 아니고 70대. 그럼요. 지금 100세 시대 60대 초반인 저를 세대교체하자고 한다는 것은 예. 누군가가 제가 없으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분들이 지어내는 이야기지 아. 지금 대한민국 어느 사회에도 정치계에서 60대 초반인 사람을 세대교체해야 된다. 또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해서 실력 발휘 못한 사람에게 세대교체하자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수 진영 쪽에 지금 거론되는 인물 혹시 전해 들은 인물들이 좀 있어요? 위원장님? 그다지 없습니다. 그다지 없다는 거는 감히 범접을 못한다. 아, 뭐 그렇지는 않을 테고요. 선거를 제가 여러 번 치르면서 가장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말씀이 또 선거 때가 된 모양이네. 이 말씀은 한번 떨어지면 뭐 3년 반, 3년
가만히 있다가 선거 6개월, 1년 내비두고 또 막 돌아다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 때만 다니냐? 제발 그러지 마라. 이 당부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년간, 8년간, 20년간 한다면 20년간 늘 꾸준히, 그것이 직업인데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거,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듣고 그것을 토대로 많이 실천하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월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선거구를 아직 정하지도 못하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한 분들에게 이 토크쇼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예. 그러려면 출마하지 마! 이리저리 재는 사람은 출마하지 마라. 이거. 맞습니다. 아. 지금 누구라고 제가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정치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하셨던 분 중에 아마 하나 한 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서원구 쪽 출마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막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최현우가 무서워서. 거기 계시잖아. 그 신용환 교수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아, 근데 바로 또 이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전 몰라요. 저는 신용환 교수가 어떤 분인지 있고. 잘 모르고. 예. 그리고 또 정의당의 정세용 위원장. 정세용 전 위원장.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창록 지금 그 밤의당의 위원장. 그다음에 서울에서 뭐 고위직했던 김모 씨도 거론이 되고 이러는데. 예. 서원구 쪽에 지금 이런 분들 어떻게 뭐 생각해? 저도 뭐 김모 씨가 누군지는 모르고 선거는 냉정합니다. 이 충청북도 또 청주의 선거구는 우리 한국당에 있어서 영남이나 강남이 아닙니다. 또 민주당에게 있어서 호남이 아닙니다. 공천 이퀄 당선. 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당깃발 아래 모이는 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념에 따라서. 예. 뭐 정당이라는 것이 이념적 통일체니까 그 이념 쫓아옵니다. 그러나 개인이 4년간 죽어라고 소통하며 다니면은 15% 한파표를 개인의 역량으로 더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이 합쳐지지 않으면은 당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5개월의 남짓 이곳이 공천이 꼴 당선이 아닌데 지금 누가 오신다는 것은 선거 망쳐먹는 거죠. 그렇죠. 또 당선 안 됩니다. 또 다른 비판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시더라도 60대 초선이시잖아요. 네. 과연 중앙무대에서 얼마나 힘을 쓰겠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건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 초선 없는 재선, 재선 없는 삼선 없습니다. 저는 삼선 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이미 70 넘으시잖아요. 재선할 때도 70 넘으실 것 같은데. 근데 재선 되시고 나서 아니 제가 지금 61세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4년 하면은 65세. 재선한다고 치면은 69세. 60대 출마는 요즘 문제될 게 없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삼선 이상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합니다. 보수 쪽에서 그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그 흡수, 그 같이 선거에 좀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돼서 늘 좀 패하고 특히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 20대 반란이라고 할 정도로 20대들의 어떤 그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젊은 세대, 그 서원구는 대체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젊은 세대를 좀 끌어안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으시다면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네. 경제 문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기업을 일단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투자하고 투자했을 때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고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길을 꺾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일자리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할 기회가 되면은 저는 뭐 노동법을 전공했고 노동법 안에는 뭐 약 30% 직업과 관련되는 것인데 많은 직업이 창출되고 그 직업 속으로 청년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시 경선 문제, 자유한국당 내 경선이나 전략 공천이나 뭐 이런 문제로 간다고 하면 그 원래 자유선진당 자민련 자유선진당 출신으로서 그 전에 이인재 전 의원 있잖아요 논산 계룡에 그분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고 그쪽 라인 한 표는 좀 그렇지만 그쪽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이인재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본인이 낙선하셨어요. 그리고 네, 충남 도지사 선거도 낙선하셨고 당내의 영향력도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현우 위원장님께서 공천을 받는데 지장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앞으로 꾸려질 공천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우리 당무감사를 통해서 약 80곳 당협위원장이 교체됐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에는 홍준표 대표 시절에 또 당무감사를 통해서 약 70곳이 교체됐습니다. 예. 합치면 150곳입니다. 252개 당협 중에 150여 곳 정도가 교체됐죠. 청주에서도 되기도 했죠. 이런 속에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심히 뛰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열심히 뛰면은 살아남습니다. 감사 결과 저는 정말 열심히 뛰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천전과 관련해서 경선이 됐든 뭐 무엇이 됐건 그것도 뭐 자신하고 있어요. 공천만 받으시면 뭐 본선에선 그 누가 올라오더라도 오재세 사선이 올라오더라도 뭐 큰 뭐 지장은 없다. 장애물이 안 된다. 뭐 자신 있다 이런 좀 자신감. 이번 선거를 제가 목전에 두고 4년 전에 떨어진 다음 날 아침에 예.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예. 1% 차이로 졌는데 당신 좌절하지 말고 용기 내서 더 열심히 뛰세요. 제가 1%표를 보태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신은 얼마나 오효진 군수는 뭐 오효진 군수는 17표 차로 오효진 군수 예전에 청원 군수 예 그때 그 우시던 모습 생각나는데 물론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예. 청원 군수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네. 4년 후를 도모하면서 이번에는 후회 없이 정말 될 만큼 뛰자 라고 했고 그렇게 실천해오는 과정입니다. 한 말씀 예. 곁들인다면은 우리 저간의 시민분들은 정치를 불신합니다. 저 좀 뽑아주세요. 그럼 저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아이 똑같아. 다 마찬가지야.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실제로 서원구에 온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분을 뽑아놓으면은 함께 사는 이웃, 친구, 동료 등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정치 불신의장으로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장성 전입자들이 다 강남에 사시죠. 의원님들 대부분 국회의원이 됩니다. 네. 그분들이 정치를 그만두거나 낙선하시면 해당 지역에 사시겠습니까? 서울에 사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위원장님 혹시 또 강남에 집 없으시죠? 뭐 법적으로야 뭐 차치하고 이건 뭐 위장성 전입자들입니다. 예. 여기 주소는 두고 투표는 여기서 하시면서 실제 거주는 가족과 함께는 서울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서원구에 거주하는 후보 실제로 사는 분들을 뽑아주시면은 그분들이 정치 제대로 하지 않고는 지역에서 배겨나질 못합니다. 제가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네. 토론과 상관없는. 그 우리 최 위원장님 별명이 혹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사실은 혹? 그동안에 저 20대 총선을 빼놓고는 소수정당 보수의 소수정당으로 출마를 하셔서 10% 내외 득표를 하셨기 때문에 보수 일당 후보가 그 표를 뺏겨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보수의 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혹시 본인이 떨어뜨리신 본인 때문에 떨어진 보수 후보 중에서 좀 안타깝다 이분은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방향이 예. 전혀 뭐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제가 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누굴 떨어뜨리려고 출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혹시 아까 안타까운 뭐 제가 되기 위해서 출마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인물이나 정책이나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학적이거나 동정피해 기대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비판, 저도 비판적인데 최 위원장님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주시죠.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요. 선거 120일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은 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예,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 가장 많은 시민들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은 뭐 사거리에서 인사 또는 골목을 다니면서 인사하는 예. 거 이건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서원 구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필승 전략 있으면 조금 이르지만 그리고 비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좀 열어주시면. 국회의원이라면 이제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께 봉사하고 그리고 예산 결산 심의할 수 있는 또 기관이니까 예. 예산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뭐 행정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시장, 도지사님 등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충분히 소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원구 물론 청주시, 충청북도가 또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늘 최선 다하겠습니다. 오늘 뭐 최현우 위원장님 오랜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할까요? 저도 한때는 총선철만 되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 최 위원장, 최현우 위원장님 같은 경우 30년 가까이 정치에 대한 진념 그리고 내년 총선에 대한 결기를 읽을 수 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정치에 대한 회의가 들은 게 이런 말이 있어요. 각주구검. 각주구검. 어떤 무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놓쳤어요. 예. 그 칼을 찾으려고 배전에다 칵 잡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예. 당장은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그 배전에 새기는 것처럼 엄청난 중대한 일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배가 지나고 나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 권력이라는 건 지금 뭐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정치에 대한 진념, 결기가 넘치시는데 정치 권력이라는 건 그렇게 배전에 의미 없는 새김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가끔은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 별 말씀. 답변은 저기 홍 대표님 말씀 듣고 한번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 예. 좀 관념적인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저 코앞에 닥친 이제 선거에 가장 예. 좀 적절한 예. 그런 끝내기 한판 예.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잠시 오재세 의원으로 좀 빙의가 돼보겠습니다. 빙의가 돼본다. 예. 최영 예. 또 만났네. 요새 세대교체론 얘기 나오는데 우리 그런 거 잘 극복해서 결승해서 또 봅시다. 아, 알겠습니다. 아, 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판 또 어떻게 오늘 보셨는지요? 뭐 유익한 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제 길 묵묵히 가겠습니다. 가는 가운데 더 많이 뛰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이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답답한 정치판에 사랑받는 정치인 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네.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원한 정치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자리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한판!